싱싱 왜 안 해? 하나 둘 셋 싱싱 크러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뭐 하고 지냈어요? 제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10월 1일에. 아, 저희가 이번에 훅에 또 엄청난 군무가 있어요. If you want the best to the best, the best. 골반이 저 있는 데까지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사람 골. 아유, 저는 뭐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 가을 타고 있어요. 그죠? 옆구리가 너무 시려워가지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명절 세고 왔죠. 10시간 걸렸어요. 어디에요? 완도요. 완도예요? 땅끝. 정지하겠습니다. 정지가. 저희가 오늘 여기 나이키 골프 매장에 왔잖아요. 네. 온다고 해서 저희 사비를 틀어서 털어서 저희가 이렇게. 짜잔. 저는 오늘 약간 핑크 색깔하고 어울리는 꽃무늬가 들어간 신발 준비했어요. 예. 저는 스포티하게. 저는 뭐 그냥 예, 공장장님 패션이에요. 칙칙하네요. 혁명 시대 같은 느낌. 매회마다 미션 카드가 있나요? 일단 포인트만 얘기하면요, 1등에게는 특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 저번에도 미션 카드 때 근데 1등한테는 뭐가 주어진다고 안 알려주셨잖아요. 자, 제한 시간 10분 안에 실력과 멋을 살리는 골퍼 스타일링을 완성하라. 저희가요? 예. 딱 10분만 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너무 짧다, 그죠?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는데 걸린 시간 단 3초다. 와우! 10분이. 준비 시작! 가요? 오, 어디 가지? 우와, 이거 이쁘다.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입을까요? 느낌은 이상하나? 검은색이 좀 칙칙하니까 약간 이런 색 입어볼까요? 이런 사슴 어떠세요? 사슴? 치마는 저는 화이트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입으면 좀 귀여울 것 같은데? 땡땡이가 나도 밝은 거 한번 입어볼까? 밝은 거 이렇게? 이 옆에 허리라인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여요. 화이트 어때? 근데 이것만 입으면 심심하단 말이지. 이렇게만 입으면 내 얼굴에? 저는 올 화이트로 하려고요. 커플룩도 되나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마지막엔 선캡으로 이걸로 저는 갈아입겠습니다.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이번 내가 들었거든? 타이거 우즈 기념 그걸로 나왔다고 했어. 아 진짜 마음이 너무 급하다. 마음이 너무 급해. 그때 20만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저 다 골랐지요. 저 이렇게 입을게요. 이렇게. 짠! 네, 저희가 10분 만에 그쵸 골퍼로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의상 컨셉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여성스러운 골프웨어를 선택했습니다. 오, 예뻐요. 오, 너무 예뻐요. 저는 우즈룩이라고요. 아, 우즈룩. 네, Would you like you? 아!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 우즈처럼 골프를 잘 쳐보고 싶다. 자, 그럼 여우 씨는요? 저는 맨투맨 같이 생겼는데 이게 뒤에가 이렇게 절개로 되어 있어요. 뒤에 라인이.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해가지고 골라봤고, 일단 제가 아까부터 계속 찜했던 신발. 아, 너무 귀엽다. 귀엽죠? 진짜 귀엽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네. 데일리 룩으로도 맞아요. 손상 없을 것 같고, 예, 그리고 골퍼 느낌으로도 진짜 손상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로 약간 그때 프로님이 알려주신 L2L. L2L로. 나이키 골프니까 L2L을 나이키처럼 치는 거죠. Just do it. 나이키.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까 저희한테 이제 등수 정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미션. 2등은요? 10시. 고맙습니다. 어떤
것처럼 복불복 아니죠? 근데 언니 꽝 걸리면 엄청 웃길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왼쪽에 있는 거 뽑을래요. 자, 제가 있잖아요. 이거 안 봤는데요. 빛에 비쳐서 보였는데 꽝이라고 써. 오, 뭐예요? 뭐죠? 아, 멘토 우선 선택권. 와. 와. 자, 1등은 골프 의류 선택권. 와. 와. 저는 아까 빛에 봤는데 이거 꼭 봐야 돼요? 꽝. 진짜 나는 지난 방송 때부터 너무 서러워요. 이 방송을 오면 굉장히 외롭고 외톨이고. 아, 야, 저희가 이렇게 오늘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이제 네. 옷도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실력을 또 탄탄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이제 스윙 크러쉬 기대해 주시면서 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스윙 크러쉬 안녕.